안녕하세요. 지선이에요. 무슨 음악을 듣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저 책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지하철역에서요. 아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농성역에는요, 이렇게 오디오북 코너가 설치되어 있지 뭐네요. 그래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하철역에. 아니, 이런 공간이 굉장히 색다르고 독특해요. 아니, 어쩐 일인가요? 저희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역사 내에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반의 고객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 농성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키오스크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오디오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가 평소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오며 가며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디오북 체험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 여기에 어떤 책들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소설이라든지 시 작품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지금 되어 있고요. 총 한 10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실 지하철 한 대 놓치면은 한 15분 간격으로 오거든요. 아,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책 한 권씩 그러죠. 한 대 듣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고요. 야, 훌륭한데 이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한번 앉아 보실래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헤드셋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쓰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설레어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우선 문학 작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어울리는 작품으로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엄청 고르시네요. 아, 저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고, 네. 제가 터치 스크린에서 네. 원하시는 책을 골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생 그 버튼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야, 저를 위해 선택해 주신 문학은 히말라야 환상 반홍황. 아우, 진짜. 어머, 되게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은 분이 책을 읽어줘요. 와, 이거 되게 졸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야, 이 지하철에 생긴 이 오디오북 코너가 완전 최첨단입니다. 아니, 근데 지하철역에 이렇게 조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하철은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잖아요. 오며 가며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또 사회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농성역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디오북은 농성역에만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게 있는데 평동역과 지금 성정공원역에는 그 무인으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광주역과 상무역 그리고 성정공원역에는 그 보조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야, 지하철역이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저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들리는 공간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면모로 이렇게 네.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굿 아이디어예요. 뭐 상무역에는 뭐 이렇게 피아노 치는 공간도 있고 네. 뭐 무인으로 도서관도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참 문화시설로 많이 변해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앞으로도 지하철이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을 넘어서 뭔가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어떤 시민의 행복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 변화 언제나 칭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좋은 설명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 여기 더 앉아서 책 좀 읽다 갈게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이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누려야 합니다. 꼭 농성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곳 인근 주변역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조성되어 있는 문화 공간이 있을 거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오디오북 소리 내음을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희 기준은 메시지예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